그 친구가 나를 더 많이 괴롭혀요 지금은. 지금이요? 지금 좀 키 좀 컸다고. 아 자기보다 조금 크다고. 근데 제 친구는 가만 보니까 얼굴만 길어져 버려. 아 또 듣고 계시죠? 예. 서로 지금 볼 거라고 지금? 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네 그 항보이브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곳이에요? 뭐 항보이브라는 곳이 뭐 원산 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항이 항마다 뭐, 다 있는 거예요. 뭐 훈남항, 청진항, 해주항 뭐 다 있어요. 항이 송리망도 있고 이런 항들의 항보이브라는 곳이 다 있어요. 예. 예, 항보이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국내외 선박들. 국내외. 예. 예, 예. 국내 선박, 외국 선박. 외국 선박. 예. 예. 그리고 그 선박의 인원. 그다음에 뭐 물품들 예. 이런 거를 통제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배에서 못 내려오게. 이제 특히나 외국인들이 뭐... 들어오면 배에서 못 내리면 배에서 이렇게 생각. 그렇죠. 아... 국제법상 제가 알고 있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박은 예. 그 나라 영토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예, 만약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왔다면 러시아 배를 근무를 서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오고 물건을 못 내리게 해요. 그냥 왜냐하면 이 선박은 러시아 영토이기 때문에 허락이 됩니다. 근데 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내려딛는 순간에는 그 사람은 불법이에요. 불법. 예. 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는 거죠. 예. 이런 쪽으로 했고 이제 짐을 가지고 오는 거를 짐 뭘 예. 가져야 돼? 검사하는 거. 그러면 검열원 쪽이요. 검열원. 야, 제일 깔타서 전 북한에 있을 때 그 열차 그 뭐야? 열차원인가? 열차 그 승무 안내원. 승무 안내원. 그다음에 그 안전원도 있잖아요. 파란색 모자 뭐 예, 파란색 예. 옷을 예. 입은 열차 안전원. 안전원. 예. 그다음에 경무원, 예. 보위원, 안전원. 아니, 열차 말고요. 사회에서 보위원, 예, 안전원. 예.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아, 따로 죄를 짓지 않아도 왠지 오면은 머리 숙여야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공포감 조성을 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원래 단속 기관들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는 솔직히 몰랐는데 다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머리도 뭐 바라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바라보기도 싫었다가 아니고 바라보지도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하면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군사복무를 항보위부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사회에도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장마당이랑 이런 거를 경험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항보위부에 있으면서 뭐 사회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렇죠. 네. 원산 시장을 많이 갔죠. 장마당 가면은 북한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뭐 다 아실 거예요. 고양이 뿔 내놓고 다 있다. 맞아요. 고양이 뿔 빼고 다 있어요, 네. 진짜. 진짜 장마당에는 뭐 없는 게 없어요. 맞아. 우리나라처럼 시장 가면 약은 안 팔잖아요. 약국에서 팔지. 그치. 약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거든요. 야, 약도 있고 파동도 있고 뭐 다 진짜 다 있어요, 진짜. 네. 그때 이제 항보이브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뭐 외국인들 대상을 하다니까 또 돈도 좀 벌고 했으니까. 외국인은 상대로 돈은 어떻게 뜯어냈어요? 어떻게 벌었어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한테 그냥 달러죠, 거의나. 그렇죠. 네, 러시아 사람들 기본 많이 들어왔던 게 이제 러시아 쪽 그리고 또 중국이 많이 들어와요. 네, 중국 배 이제 조개 싣고 나가는 거.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는 북한하고 이제 일본하고 중고 무역 거래를 많이 했어요. 중고. 예. 그래서 북한 분들은 거의나 그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청진, 함흥, 원산 이쪽 지방 분들은 일본에서 들여온 중고 자전거, 중고 차, 중고 냉장고, 녹화기 엄청 많이 들어왔죠. 뭐 5강까지 들여왔으니까요. 네. 예. 뭐 여자들 것도 속옷. 품위금 싹 다 들어왔어요. 안 들여온 게 없어요. 뭐 접시함질로 다 들어왔으니까 수조까지. 그때는 이제 그 배는 북한 배가 움직였어요. 예, 북한 배가 움직여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뭐 나가사키나 뭐 히로시마 이런 데 가가지고 오사카 이런 데 가서 그걸 싣고 들어오면은 예. 북한 사람들은 북한 배니까 예. 내릴 수 있어요. 예. 근데 막 내리면 안 돼요. 아, 안 맨몸으로만 내려야 돼. 예. 일본에서 가져온 물건을 가지고 내리면 안 돼요. 예. 예.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 검사 받았는데 검사 세관원 그리고 이제 보사 보이사령부 이 리페하에 그 물건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없을 때 내리려고 하면 불법이니까 예. 그 사람들은 또 없을 때 내리려고 하고 그 가지고 내리려면 또 이 사람들한테 뇌물을 줘야 되니까. 그렇지. 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철은 씨한테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한테 주는 게 제일 금액이 작죠. 이 사람들은 많이 줘야 돼. 이 사람들은 덩어리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냉장고 10대 줘야 돼. 근데 나는 한 대 주면 돼. 난 소박하거든. 일반 그냥 그 그렇죠. 검열원이니까. 네. 소박하죠. 그러니까 한 대 주고 내려 하는 거죠. 한 대 주고 내리면은 나는 그걸 가지고 팔고 그리고 이런 거 시끄럽다 하면 그냥 돈으로. 돈으로. 줘. 그때는 제가 원산했을 때는. 엔을 많이 썼어요, 일본 돈을. 엔을 많이 써가지고 그냥 엔, 만엔. 그냥 꽁대가리, 꽁대가리. 꽁대가리, 맞아요. 꽁대가리, 꽁대가리인데 그냥 꽁대가리 하나 주면 그럼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리는 물량에 따라 다르죠. 뭐 두 장이 될지, 세 장이 될지.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 나가는 거예요. 장마당 나가서 사고픈 거 사고, 사고. 먹고픈 거 먹고, 그리고 식당 나가서 이제 막 뭐 유흥업소, 우리나라는 유흥업소라고 하지만 북한은 유흥업소라고 하진 않죠. 그럼 네, 뭐라고 식당 가서, 식당. 네, 예. 식당 가서 먹으면서 적대원들이랑 또 이렇게 또 놀고. 놀고. 예. 야, 내가 그때 당시 2004년도였는데 네. 2004년도, 2006년도였는데 야, 북한 여자를 담배 피우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 야, 이거 노는 애들은 담배 피우나? 2000몇 년도요? 2004년도, 2006년도요. 무슨 98년도, 99년도 그럴 때도 저기 나랑 같이 저 있던 들키만의 언니들. 그랬어요. 네.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저를 그만하면 저도 좀 착대로 잘 살았네요. 그렇게 담배 피는 저는 폈지만 그 여자들 담배 피는 거 못 봤어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먹으니까 원산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토시바 식당이라고 있어요. 원산에.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원산에서 토시바 식당은 북한 식당인 거예요. 북한 식당인데. 이름이. 네. 북한에서 째끼째끼 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 들여와가지고 식당을 차렸는데. 그 일본 식당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다 일본이에요. 무람질로 일본에서 들여와가지고. 했어요. 비싸겠네요 그러면. 엄청 비싸죠. 한번 가서 먹으려면 그때 당시 하면 그래도. 하나는 가져가야 됐어요. 야, N. 네. 그렇게 비쌌죠. 야, 그러면은 원산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놀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유흥 그쪽에 그런 분들 처음 접했을 때 어땠어요? 와, 이게 북한에도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저기 나는 군사복무를 하면서 당과 수령을 지키는데 그렇지도 않죠. 그렇죠. 뭐 근데. 그때 당시의 마인드는 그랬죠. 무조건 지켜 뭐 당과 수령을 위해서 솔직히 생활총화 할 때도 동해 관문을 지켜서 전처병으로서 이건 무조건 들어갑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해고 예. 바다에서 이제 첫 번째로 들어온 관문이라고 관문.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동해 항이니까. 관문을 지켜선 전처병으로서 예. 예.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예. 군인으로서 뭐 하면서 이게 생활총화 시간에 그런 걸또 해요.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보니까 생활총화 시간이고 실제 또 놀러 가면 또 놀러 가는데 맞게끔 또 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담배를 피는 걸 처음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 이제 일본을 많이 대상을 하다니까 이제 세븐스타 그다음 말드세븐 이런 거를 많이 폈어요. 세븐스타도 담배예요? 네. 세븐스타, 말드세븐, 피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일본 담배들을 많이 폈는데 그 담배를 주면은 여자들이 곧잘 보면 여기로 나와. 코로 나오죠. 와. 신기해가지고 한 대 주고서는 사실은 비싸가지고 잘 안 주거든요. 예, 담배를. 예예. 예. 한 대 또 펴보라고. 피면은 야 되게 신기한 거 이 코로 여자가 뭐 과식적으로 피는 것도 아니야. 북한에서 여자가 담배 피는 거 보고 신기해. 신기했죠. 야 코로 나오니까. 네. 아 굴뚝이야. 쌍 굴뚝이야. 왜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여자들이 그냥 나올 땐 그러지 뭐. 야 내 이놈의 아들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지키는 거 있는 거야? 그렇게 저도 이제 군복무 하면서 장마당에도 겪어보고 하면서 네. 이제 좀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북한 사회가 평탄하진 않구나.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되게 뭐 사회주의, 제일주의, 뭐 사회주의 우월성 뭐 그따오들 막 제치는데 네. 뒤에 가서 보면은 아니야. 담배도 피는 거 보게 되고 하니까 조금 그때 신세계를 좀 느꼈다고 해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외국 분들을 또 접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기 그 항에서 뭐 한국 배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문화를 접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진짜 많이 접했죠. 네.
그 어떤 게 제일 조금 아 이런가라고 느꼈던 게 있어요? 저는 뭐 솔직히 북한에서 뭐 다른 나라 영화들도 보고 하잖아요. 예. 뭐 소련 영화라든지 이런 건 보는데 중국 영화도 보고 못 보게 된 통제된 영화들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봤을 때죠. 한국 사람. 예. 예. 어떻게 같은 말을 해가지고 서로 알아듣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인상에 남았어요? 일단은 제가 고향이 황해남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있으면서 한국 TV를 많이 봤어요. 뭐 USB를 통해서 본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 당시만 해도 이제 곽 테이프예요. 곽 테이프. 네, 그때는 뭐 한국 TV를 본 건 아니고 그때 한국 그 영상을 본 건 아니고 예. 그때는 이제 제임스 본드 007을 많이 봤죠. 네. 그럼 미국 거잖아요. 네. 영국 건가? 미국 건가? 영국 건지 미국 건지 영국 걸 거예요. 예. 네. 그 제임스 본드 007을 많이 봤고 그 못 보게 됐는데 그냥 몰래 봤어요. 네. 그때 또 그 끼리끼리 또. 예. 그리고 TV는 한국 TV는 저희가 다이렉트로가 봐요. 다이렉트를 볼 수가 있어요. 채널을 돌리면은 한국 TV가 나와요. 네. 그래서 봤댔죠.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그랬어요. 에이 저거 다 거짓말이다고. 예. 네. 내가 배운 거는 뭐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TV에서 보면 너무 화려하니까 네. 그냥 저건 쇼다. 쇼다. 그냥 스튜디오장에서 해가지고 하는 쇼다라고 생각했댔는데 네.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이 바로 이제 2007년도에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가 이걸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데서 이제 대한접시자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북한에 식량을 싣고 들어왔어요. 네. 네. 그때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난 거죠. 예. 네. 그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야, 내가 알고 있구나. 내가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한국은 이렇지 않은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전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은 대놓고 말은 못해요. 그렇죠. 이 부선장이라는 분이 이제 배수심 때문에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담배도 피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순 참대그릇 있는 담배가 있어요. 순이라는 담배가. 예. 그 담배 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담배 피다가. 아 담배 약하네 남주 손은 약하니까 담배도 약하구만 하고 막 그랬고 그래서 북한 담배 센 담배 주니까 북한 담배들 꺽꺽 메고 진짜 북한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 피다 꺽꺽 메 육잡고 30분 부모 사갈림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에. 에.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알고 있기에는 한국이 그때 남조선이라고 그랬어요 뭐 한국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와서 배운 거고 솔직히 그렇죠. 북한에서는 다 남조선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네. 남조선에는 못 살고 말이야 거지도 많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쌀은 어디서 있어 나서 이거 가져오는 겁니까? 예, 예. 뭐 이런 질문도 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어처구니 없어 하더라고요 야 나 진짜 어처구니 없었겠다 왜냐면 우리 철은 씨가 군사복무했을 때 나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저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질문밖에 안 나갔죠 솔직히 그러니까 네, 뭐 거기다 대고 뭐 아주 뭐 우아하게 한국 경제는 어느 정도로 성장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절대 안 나갑니다 솔직히 먹고 살기도 네. 힘든데 왜 그렇죠. 쌀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 마인드였으니까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국 경제는 세계 탑이다 그렇지 그래서 솔직히 그랬어요 아, 무슨 거짓말을 치냐고 응? 너네 올 때 안 기부한데 다 배우고 왔지? 교육받고 왔지? 교육받고. 네. 교육은 받긴 맞지만 네. 그런 교육을 안 받아요. 네. 원래는 이렇게 대화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원래. 근데 또 몰래 또 대화했구나. 그렇죠. 몰래 대화도 하고 했죠. 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 어토로 다 했네요. 원래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파서 하죠. 궁금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뭉클했던 건 그거죠. 외국 사람들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대화를 못했어요. 그냥 담배 달라고 하면 여기다 주디다 갖다 대고 그 스모킹. 그것만 알아가지고 그냥 스모킹. 이거 그거만 달라고 그러지 그 저기 러시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들어오면은 그냥 이러고 뭐 라이터 뭐 이러고 그렇죠. 먹을 거 뭐 이러고 맞아요 그냥 흉내 흉내 내고 바디랭귀지를 했었는데 네. 한국 사람은 대화가 되니까 많은 대화를 하셨네 그게 뭉클하더라고 와 이게 왠지. 대화가 되지? 남과 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뭐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뭐 이렇게 막 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예. 그럼 다 변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배운 것도 한국은 영어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예. 짬뽕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실제 그게 아닌 거야. 대화가 돼. 그러니까. 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거기서 있으면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있으면서 대화가 된 적이 없는데 예.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대화가 되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거지. 신기해가지고 이 담배 이름은 뭡니까? 막 이런 그렇죠. 것도 물어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항모의부에서 계시면서 한국 사람들을 몇 명 정도 만나셨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가만 보니까 뭐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뭐 거죠?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인생을 갖다 말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 갖다 인생을 갖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말하는 거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대학을 일단 뭐 집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사실은 뭐 평양에 있는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 종합대학이나 이런 데를 가려고 했는데